안녕하세요. 컴사위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명이랑 확장자를 한꺼번에 바꾸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파일명이나 확장자를 바꿀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찾아 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 파일 이름 500개를 직접 바꿀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걸 수동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엄두가 나지 않겠죠? 먼저 프로그램 받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배치네이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데, 참고로 구버전은 다크네이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에 배치네이머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게시물들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제작자 사이트에서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올라온 게시물은 혹시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작자분께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힘이 될 겁니다. 다운로드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드릴 테니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2022년 11월 26일인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은 2.32입니다. 64비트와 32비트 중에서 본인의 윈도우 버전에 맞는 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윈도우 비트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보고 계신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저는 64비트를 받아볼게요.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지 파일은 지워버리고요. 이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만약 이런 경고창이 나타나면 추가 정보를 클릭하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을 바꿀 파일들을 모두 선택한 후에 배치네이머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문자열 교체를 클릭하고 나서 2019를 2020으로 바꿔볼게요. 원래 문자열 쪽에 2019를 입력하고요. 바꿀 문자열에 2020을 입력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 현재 이름과 바뀔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실제 변경이 됩니다. 원본을 직접 바꿀 거냐, 아니면 원본을 보존할 거냐, 두 개의 옵션이 나타나는데,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본 보존을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을 보면 원본과는 별개로 이렇게 2020으로 바뀐 파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새로운 폴더에 넣지 않고 이렇게 같은 폴더에 넣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죠. 개발자분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경할 파일들을 모두 끌어다 놓고 나서 앞쪽에 문자를 추가해 볼게요. 앞에 추가를 클릭하고 A라는 문자를 추가해 볼 겁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실제로 적용 버튼을 클릭한 후에 원본 직접 바꿈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파일명 앞쪽에 A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명 뒤쪽에 A를 붙여 볼게요. 뒤에 추가를 클릭하고 A를 입력한 후에 확인, 실제 적용, 원본 바꿈, 닫기. 자, 모든 파일명 뒤에 A가 붙었습니다. 파일을 끌어다 놓으신 후에 전체 지우기를 클릭해서 먼저 파일명을 지워줍니다. 이제 번호 붙이기를 클릭하고 자릿수를 지정해 줄게요. 파일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두 자리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값은 1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01부터 07까지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졌어요. JPG 파일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다 보면 확장자가 이렇게 JPEG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장자가 JPEG인 경우에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을 전부 끌어다 놓고 확장자 변경을 클릭해 줄 겁니다. 얘를 클릭하고 나서 원래 확장자 JPEG를 입력하고요. 아래쪽에는 JPG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 실제 적용. 직접 바꿈을 클릭하면 확장자가 JPG로 변경돼요. 일반 사용자가 확장자를 삭제할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 매크로 작업이나 프로그래밍을 할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장자를 지우시려면 오른쪽 메뉴 중에서 확장자 삭제를 클릭하신 후에 실제 적용 원본 바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점과 확장자가 삭제됩니다. 파일을 끌어놓고 나서 문자열 교체를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를 클릭하고요. 3번 또는 4번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는 대문자로 바꿔 올게요. 4번을 선택하고 나서 확인, 실제 적용, 바꿈. 자, 그런데 탐색기 쪽을 보면 여전히 소문자로 표시가 됐죠. 이럴 때는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탐색기를 클릭하고 F5를 누르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소문자로 바꿔 올게요. 문자열 교체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후에 3번을 선택하고 확인, 실제 적용, 바꿈, 닫기. 이번에도 소문자로 안 바뀌어 있죠? 탐색기 빈 공간을 클릭하고 나서 키보드에서 F5를 누르시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자의 대소문자를 변경해 볼게요.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에서 확장자가 저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첨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일단 파일을 모두 끌어다 놓고 우측에서 확장자 변경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4번을 선택해서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확인, 실제 적용, 변경, 닫기. 탐색기에서는 아직 바뀌지가 않았죠? 빈 공간을 클릭하고 F5를 누르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